역사적인 사업이 될 삼국유사 복판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할 도감소의 개소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 복판 사업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컨텐츠 개발과 문화관광 상품화는 물론 세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전통 복판 인쇄 문화의 전승이 되겠습니다. 천년이 흐른 지금 지난날 사라진 민중의 어른을 다시 세웁니다. 위대한 기록 문화를 이어봅니다. 삼국유사 복판 사업은 우리나라의 고대사 연구의 필수 자료인 삼국유사의 판본을 복판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삼국유사의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사업인과 동시에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도감소 개소식을 기점으로 삼국유사 복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복판으로 재탄생될 삼국유사가 한국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진단하고 재조명해보는 삼국유사 목판 사업을 여기서 궁예에서 인각사에서 이런 선사를 집필한 현장에서 우리 사업을 하게 돼서 참 생각이 남다르고 또 문화를 융성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재조명하는 그런 위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익인간 사상은 바로 인류의 미래를 훨씬 풍요롭게 하는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담겨있는 삼국유사를 우리가 새롭게 다시 인간 기출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동양의 정신으로 세계 문명을 풍요롭게 하겠다라는 선언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지금 와서 느끼는 생각은 경상북도의 여러 전문가들, 여러 문화를 리드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어쩌면 대신라의 그 넓은 역사를 이어갔던 역사의 인물들이 다시 모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옛 성현들의 말씀도 있습니다. 출발이 좋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낸다는 이런 어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런 어떤 이 성현들의 말씀 따라 오늘 이제 도감소 개소식 출발입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보니까 학계, 또 예를 들어 금융계, 또 언론계, 또 행정계, 또 우리 동강컨설이 비롯해서 언론계, 뭐 각계가 층, 어느 한 층이 빠지지 않는 정말 그야말로 모든 각계 전문가들의 어떤 지혜를 한 곳에 모아서 오늘 도감소 출근식, 가히 출발이지만은 저 역시도 아 이게 참 끝은 창대하고 성공하리라 어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면서 어쨌든 우리 군인은 이렇게 고속도로를 다녀도 삼국유사의 보장 군인 오늘 이러한 어떤 목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분명한 것은 새로운 삼국유사의 더 커지는 군인으로 이렇게 변모되는 그런 아주 군인으로서는 아주 경사스러운 이런 날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감히 이렇게 이 가져보고 안녕하세요. 저에게 있어서 삼국유사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책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요. 삼국유사에 대한 관심은 더 크다고 할
some years ago in 1980, in the English translation. And I was very much impressed by the beauty and the deepness of the book. And I consider that book as one of the essential masterpieces of universal literature. I was acquainted with that book, and then I immediately thought that it was important to have a translation done into French language, because that translation did not exist. And I offered a publisher to work with me on that translation, because at that time I was taking care of a collection of books which were dealing with the essential books of humanity. And this collection of books was led by the whole people of Korea.거대한 문화 사업입니다. 상공유사를 전부 나무판에 산번 나무판에 한 8년 정도 아주 10년 보존된 나무판에 전부 칼로 새겨서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 각수라도 굉장히 힘들고 정신력이 필요하고 또 이것은 민족 문화를 다시 계승하고 또 그 정신을 세계에 밝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문화 국가는 문화 정체성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우리 경상북도 군위에 있는 인각사에서 이런 선사가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금 목판을 하니까 참 대단한 역사의 대장정입니다. 이 조선 초기에 또 중기에 했던 부분을 다시 재현하고 또 경상북도 판을 별도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좀 종합해서 보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의 맥을 잇고 문화융성의 새로운 시대를 역사를 만나면서 또 다시 한번 민족 정기를 일깨우는 아주 새로운 그런 큰 사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성원과 또 현장을 많이 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역사의 또 현장에 참여해서 또 많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